안녕하세요. OKG 오길준. 진짜 변형 강의. 이제 계속 하던 얘기죠. 자,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봅니다. 그 변형 가치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사비인데, 그냥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봅니다. 내용이 뭐더라?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뭔가를 이제 남을 뭐 모방한다든가 닮아가는 거, 뭐 이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지금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네. 일단 갑니다. In the late 20th century, 20세기 후반에 research sought to measure. 연구원들이 측정해보려고 했습니다. 저 추구했다니까. How fast and how far news, rumors, or innovation moved.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뉴스나 소문이나 어떤 혁신이 이동하는지를 이제 측정해 보려고 했어요. More recent research has shown that. 보다 최근의 뉴스는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이라는 것을. 그럼 이놈하고 이놈 갖고 얘기하기는 너무 그렇죠. 과거에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죠? 여기서부터 낸다 치면 너무 좀 쉬워. 최근에 이 아이디어라는 것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것들인데, even emotional state and condition. 심지어는 이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서적인 어떤 상태라든가 정서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감정평이라든가, 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떤 이제 아이디어 개념이 되죠. 아이디어가 can be transmitted,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through social network.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퍼진다. 이 얘기예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퍼진다. 이제 주제 자체는 사회적 이렇게 돼요. 주제 자체는 아이디어가 전달되어진다. 사회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도가 이제 이제 주제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뒤로 갑니다. The evidence of this kind of contagion is clear. 그럼 여기서 this kind of contagion의 증거인데, 여기서 contagion이라는 것은 의미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transmit,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여기서는 전염된다 하는 건데, 이 전염된다 하는 것 자체가 확산을 얘기해요. 그리고 this kind라는 얘기는 이 사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퍼지는 것 정도로 의미로 보면 되죠. 이것은 분명을 합니다. Student with studious roommate become more studious. 학생인데 studious roommate니까 여기서 studious라는 얘기는 학구적인입니다. 학구적인 roommate를 가진 학생이 학구적이게 된다 하는 거죠. Dinner sitting next to a heavy eater. 여기서는 social network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그다지 뭐 중요해 보이지는 좀 뭐 않는 것 같네. 그죠? 저 전달되어진다 이 정도만 보자고.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사람인데, 앉아있는이죠. 앉아있는 식사하는 사람.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아주 폭식을 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보다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은, according to, 요 사람에 따르면은, we cannot transmit ideas and behavior much beyond our friend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건너뛰면서, 그렇게 많이 건너뛰면서 행동이나 개념을 전달하지는 않는다. 멀어지면은 그게 전 효과가 없다 하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은 그러죠. 3 degrees of separation. 이 분리의 세 단계. 친구의 친구 이렇게 되니까 세 단계.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개념이 중요하진 않고요.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 하면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뭐냐는데 이 this는 이 문장 내용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문사부로 하건 그거는 큰 차이가 다른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This is because 이거는 왜냐 하면은 the transmission and reception of the idea behavior 그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거죠. 어떤 개념이나 어떤 행동을 전달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더 transmission and reception 이랬는데 이거 자체가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and로 나있지만 단수로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령 더 transmission and 해가 여기가 더가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분리된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s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거 둘 다 하나의 개념으로 받은 거야. 전달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결국 뭐냐면 확산이라는 개념에서 본 겁니다. 이거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퍼지는 것 정도 의미로 봐서 단수로 받았다 하는 거예요. Require strong connection. 이것은 강력한,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으로 간다 치면은
이런 정보 전달이나 수용이나 하는 것은 필요가 한다 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require a strong connection 이렇게 되죠. 강력한 유대감을 필요한다. 세 단계 거치면 안 받아들여주고 한방 같이 쓰고 이럴 때는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바로 옆에 앉아서 밥 먹으면은 나도 많이 먹게 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롱그라는 좀 더 이제 타이트한 이제 그 연결망이 되겠죠. 무엇보다도 더 릴레잉, 여기서는 전달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Relaying of a letter of communication that a certain employment opportunity exists.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이 that은 equal이에요. equal 관계입니다. 이 인원과 이 통신이란 개념인데 어떤 그 취직 기회가 존재한다는 이 어떤 통신 내용으로 보면 통신 내용이나 편지의 전달보다도 강력한 유대감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Merely knowing people is not the same as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to study more over it. Merely knowing people, 단지 사람을 안다는 거 이렇게 되죠. 단지 사람을 아는 거. 실제 여기서 merely가 이놈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놈이 주어가 되고 is가 나온 거. 사람을 단지 안다는 거니까 가까워야지 그냥 알기만 한다로는 영향을 못 받는다는 거죠. 단지 안다는 것은 not the same as, 같은 게 아니다죠. 무엇과 as being, 여기서 문법일 때는 비교의 대상이 여기에 knowing이기 때문에 as being으로 갑니다.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사람을 단지 네가 걔를 아느냐 하는 것이 똑같이 나는 뭐 하는 것과 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래서 being able to influence, 실제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영향을 미치는 것 관계잖아요. being able to influence them. to study나 이 to over it은 상관없죠. 여기서는 over가 이게 하이픈이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냥 붙으면 되죠. over it, 과시하다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뭐하고 다르다? 이 부분을 낼 수도 있어요. 뭐가 다르면 실제로 네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과는 다른데 실제 영향력을 미치려면 가까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전염성이 강하다. 이렇게도 되고요. 그 imitation is,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결국 여기서 이 컨테이전이 전염이잖아. 그죠? 전염이란 개념이 여기서 뭐로 나오냐면은 이 이미테이션으로 나옵니다. 모방. 아, 내가 많이 먹었더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내 옆에 짝꿍 새끼도 열심히 하더라. 내가 많이 퍼먹었더니 이 새끼도 막 같이 많이 퍼먹더라. 그게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거라든가 이런 형태가 그냥 한 단어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약문으로 가는 형태도 일단 여기서는 가능해지죠. 그러니까는 이 빈칸이 가능해지고, 그죠? 빈칸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요약도 지금 가능해지는 구조다 하는 거야. 요약도 가능해진다. 단어 형태도 이제 저놈이나 이놈하고 뭐 이런 식. Imitation is indeed the sincerest form of flattery. 여기서 flattery라는 얘기는 원래 flattery라는 얘기는 아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첨의 개념보다는 어쩌냐면은 과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찬. 너무 이제 과도한 칭찬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아부의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Even when it is unconscious. 그게 좀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너 왜 이런 버릇 생겼니? 그러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BTS의 뭐 지민인가 얘가 그런 버릇 갖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나도 그 걔만 보다 보니까 나도 그 버릇 생겼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 이랬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나 이거 말고는 특별하지가 별로 많다 하는 겁니다.